아니야. 염소가스 중독은 아니었어. 근데 저항한 흔적이나 DNA가 남지는 않아서 바로 정신을 잃었거나 묶여있다가 당한 것 같긴 하대. 그리고 전신에 불규칙한 타박상이 많은 걸로 봐서는 눈이 그렇게 된 후에 도망치다가 추락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. 그럼 몸에 밸 정도로 냄새가 독한 공간에 갇혀있었다는 얘긴가? 그럴 수도 있지. 결국 맡을 사람들은 범인이 아니었네. 나는 먼지 납치한 그 전 남친이 범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알리바이가 확실해. 우리가 맞게 하고 있는 걸까? 아, 모르겠다. 우리가 의심했던 사람들 오해는 풀렸는데 그 오해가 풀렸다고 또 범인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고.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돼. 뭘? 우리가 마트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였어?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던 물건들이나 살해 도구를 산 사람들이라서. 그지. 글루건의 빨리 뚫어까지 목록에 포함시키면 명단이 좀 달라질까? 근데 부녀 회장님은 다른 두 피해자들이랑 특징이 좀 다르잖아. 수사팀에서는 연쇄살인 사건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대.